무슨 일이야? 베로나, 너 노래해. 성악하라고 청하예고 가. 엄마가 너 꼭 청하예고 보내줄게. 천서진, 나 이제 아무데도 도망 안 가. 당장 내 방에서 나가. 넌 죽었다 깨나도 나 못 이겨. 가짜 1등 천서진.
너 때문이야. 모든 게 전서지. 다 너 때문이라고. 내가 이 꼴로 사는 것도, 우리 로나가 저렇게 된 것도 다 너 때문이야. 가만 안 뒀겠어. 시라고요? 저 아이고, 네, 그런데요. 뭐라, 방금 뭐라 그러셨어요? 베론 학생 청아예고 성악과 추가 합격하셨다고요. 추가 합격이요? 아니 왜, 왜요? 아니 어떻게요? 합격생 중 한 명이 어제 사망했어요. 설마 내가? 왜 집에서 보자고 했어요? 걱정 마. 애들은 여행 갔고 보험이들 다 휴가 보냈어. 와이프는 오늘 밤 집에 오지 않을 예정이고, 당신과 나 우리 둘뿐. 그래도 집은 불편해. 골치 아픈 일도 깔끔하게 마쳤으니 모처럼 기분 좋게 한잔해야지. 우리끼리 파티 어때? 아직 민서랑 핸드폰도 못 찾았잖아. 그 안에 우리 동영상도 있어. 뭔가 계속 찜찜해. 찜찜할 게 뭐 있어. 이미 자살로 종결된 상태고 벌써 화장까지 마쳤는데. 정말이야? 벌써 화장까지 다 한 거야? 당연하지. 내 힘이 안 뻗치는 곳이 있었나? 근데 좀 가엽지 뭐야. 아무것도 몰랐으면 죽지도 않았을 텐데. 아니, 어차피 죽는 게 더 편한 인생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깜찍하게 동영상을 찍어서 협박을 해? 지 목숨 지가 단축한 거지. 자, 이제 다 잊고 축배를 들자고. 우리의 행운에. 소식입니다. 어젯밤 한 매체를 통해 이선 국회의원인 조상원 의원과 모 배우의 불륜설이 터진 가운데 조 의원 측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며 소문을 유포하는 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뜻을 밝혔습니다. 송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조상원 의원 측은 모 배우와의 불륜설에 대해 단순한 친분 관계임에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의원직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논란의 파장. 오윤희, 네 짓이지. 내 돈 처먹었으면 평생 입 닫고 살았어야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원님? 네가 터뜨려 놓고 어디서 오리발이야? 너 당장 와서 내 돈 전부 토해내. 안 그러면 네 딸년 인생 아작낼 줄 알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의원님! 의원님! 저 오윤인데요. 안에 계세요? 의원님, 저 들어갈게요. 의원님, 저 올라갑니다. 의원님, 안 계세요? 의원님. 됐지? 이제 여기만 빠져나가면 돼. 할아버지와 계셔. 네가 미래의 청아 주인이라는 거 보여드려야지. 2020년 청아예고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 비켜요! 저 무대에 서야 돼요! 아직 공연 시작 안 했잖아요! 안 됩니다! 저 이 공연 독창이라고요. 꼭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요? 아 진짜! 더 들어가야 된다고요? 야!
왜 이렇게 안 와? 오후에 발표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 진짜! 할머니! 오이 번성이 제가 밀어드릴 테니까 힘내세요! 오 고마워. 일단 도장부터 찍어 이 아줌마야. 아, 저 계약하실 분이 그 갑자기 집에 그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아, 네. 예. 근데 여기 계약금도 두고 가셨고 그 계약서도 다 작성하셨으니까 이제 매도인 도장만 딱 찍으시면 됩니다. 아, 네. 아, 도장이요. 네. 여기 찍으면 되는 거죠? 아, 예, 여기. 예. 빨리 좀 찍으라고. 미치겠네, 진짜.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정부는 오늘 낙후된 보성마을을 대대적으로 재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차례 무산되며 오랜 숙원 사업으로 여겨지던 보성마을의 재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보성마을은 주거와 교육, 문화, 생활 편의성을 전부 갖춘 서울의 랜드마크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깜짝 재개발 발표에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눈빛 작전이 치열하게 펼쳐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저씨! 나 부자 됐어요! 나 부자 됐어요! 야, 미쳤다. 다들 덤벼! 왜? 쫄려? 덤비라고! 그래, 나 민설아 집에 살아.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니들한테 무슨 피해를 줬는데? 니들은 대체 민설아한테 무슨 짓을 한 건데? 민설아도 나처럼 괴롭혀서 죽은 거야? 나도 민설아처럼 죽어주길 바래? 근데 난 민서라처럼 절대 밥같이 안 죽어. 니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다 알리고 벌받게 할 거야. 그래서 민설아를 만났어. 설탕아, 왜 그래? 설탕아, 밤늦게 지시면 사람들이 깨잖아. 일로 와. 어, 그만 그만 그만하라. 그만. 아, 설탕아 어디 가? 아줌마,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설타이가 21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좀 전까지 계속 짖었잖아. 설타야 죽으면 안 돼. 엄마 어떡해. 설타야 일어나봐. 설탕이가 민설아 강아지였어? 설탕아 일어나봐. 웃겨가지고. 천생! 아, 지금 퇴근하세요? 우린 방금 요가 끝났어요. 그렇잖아도 최사가 참이었어요. 아직 학교에서 연락 못 받았죠. 아, 무슨 연락이요? 아, 또 무슨 일 터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좀 비켜주세요. 어머나, 우리 옆집 이사 들어오나 보네. 저 그 집이 호주로 이민 갔거든요. 어? 저 45층 맞죠? 네. 수련신의 회사 브랜드 가관이에요? 오, 맞네요. 제가 못 보던 디자인이네. 저 신상인가? 안목이 꽤 좋은 분이 있어오는 모양이네요. 다행이에요. 헤라클레스 격에 맞는 사람이라서. 저지 가볼까? 저지. 45층에 입주하게 됐어요. 우윤희? 앞으로 잘 부탁해, 천서진.
열심히 쓸고 닦는 중입니다. 아, 예, 예. 석경이 어머니는 손에 힘을 하나도 안 주고 닦나 봐요. 먼지가 그대로인데. 따라 어디서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니까네. 화장실 말하지 마. 아, 그 다른 어머니들은 그 앉아서 푹 쉬고 계셔. 버튼 어디서? 아유, 뭐긴 뭐야. 수려 씨만 뺑이 돌리는 거지. 석훈이가 주동자잖아. 어? 아직도 청소 중이세요? 어, 전쌤! 아우, 힘들어 죽겠어요. 몸에 안 쓰시는 데가 없이 다 아파요. 전쌤이 굿쌤 좀 말려주시면 안 돼요? 굿쌤 지금 어딨어요? 아따 그 정도 힘 줘가 바빠 안 됩니까 그? 에? 그 자식 대신 벌 받겠다면서요? 제대로 반성하는 거 맞습니까? 아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걸로 좀 바빠 긁어 보고, 에? 아 이것도 좀 써 보고, 이거 전부 다, 에? 제대로 좀 닦아 보이소 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요? 지금 선생님 태도. 너무 악의적인 거 아닌가요? 와, 그 안 하던 일 하려니까는 슬슬 열이 받으시나 봐요. 아들이 잘못한 것에 책임을 느낀다고. 진짜 그 아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아니면 뭐 쇼하는 기가? 주 회장님 명성에 맞는 뭐 노블레스 오블리제 뭐 그딴 거. 도대체 왜 저한테 화가 나신 거죠? 화가 난 게 아니고 그 부러워서 그러죠. 너무 행복해 보여갖고 뭐 그 행복이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둘러대지 말고 제대로 말하세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가시쯤 그만 떨라고요 아줌마. 그 친자식도 아니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쪽 딸은 따로 있잖아. 당신 누구야? 내가 누군지 궁금해? 민, 설아 어머니? 서비스로 꽃다발이 왔습니다. 주단태 회장님이 보내셨습니다. 주 회장이요? 예쁘네요. 사랑받는 여자 모습. 그래 보여요? 꽃 선물은 언제나 기분 좋죠. 앉으세요. 할 얘기라는 게 뭔지 궁금하네요. 그거부터 열어보세요. 선물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럴까요?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일이 좀 있었죠. No, it's fine. 점등이식을 직접 할 수 있게 준비해뒀습니다. 이제 오시죠. 아, it's an honor. Shall I? Please.
러건리 씨를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 제가 특별한 선물을 또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카운트 할까요? 네! 10! 9! 8! 7! 파티가 있던 날에 헤라펠리스를 찾은 방문객 명단입니다. 수상한 인물은? 아직까지 특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없다는 게 말이 돼? 그럼 마네킹이 지 혼자 공중에서 떨어졌다는 거야? 전 일주일 내 방문객 전부 신원 파악해. 개미새끼 한 마리까지 싹 다. 네, 회장님. 반드시 찾는다, 이 쥐새끼 같은 놈. 주회장! 찾았어! 규진이가 찾았다니까. 로비 CCTV를 샅샅이 뒤졌더니 핸드폰 훔쳐간 놈 얼굴이 짜잔 하고 나왔다고요. 누군데요, 부자씨? 로비에서는 모자를 써서 안 보였는데 건물 밖에 CCTV를 보니까 얼굴이 확실히 잡혔더라고. 근데 대박. 주 회장도 아는 얼굴이야. 야, 우 호동 2차 시기 왜? 당연히 민설하고 관련이 있겠지. 마네킹 쇼를 벌인 것도 이놈일 테고.
민설아 47층. 민설아 47층. 아줌마였어요? 아줌마가 저 살려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만나자고 한 거야? 나 유니 씨한테 할 말 있어. 나 사실 그동안 유니 씨 이용했어. 그 무슨 말이야? 유니 씨를 보성마을 민설아 집으로 보낸 사람 나야. 여기 헤라필리스를 부른 사람도 나고
내가 윤희 씨 이용했어. 내 복수를 위해서 윤희 씨가 꼭 필요했거든. 나 민설아 엄마야. 어디 있어? 주인 어디 있어? 어디다 숨겼어? 당신이 절대 못 찾는 것. 두 번 다시 혜인이 죽일 수 없는 것. 말해. 그녀는 어디다 빼돌렸어? 겁대가리 없이 날 등신 취급해. 당신 인간도 없냐? 개 쓰레기. 살인자.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우린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게 됐으니 더 화목한 부부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미친놈. 당신은 너무 고상하고 우아하고 곱기만 했어요. 당신이란 여자는 벌을 받아야 돼요. 남편을 속이고 딴 생각을 한 벌을. 벌을 받고 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멍청해. 불 붙었나 본데? 불? 야, 아까 내가 문 고장 냈잖아. 문 열어. 야, 가자. 그럼 내가 어떡하고? 아, 몰라. 가자. 나 알아서 나오겠지. 얼른 가자. 차 못 가라. 어떡해. 난 왜 엄마를 불렀을까? 나한테도 엄마가 있었다면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기 사람 있다고! 당장 건드리지 못해! 야, 너 불을 왜 질러? 미쳤어! 왜? 죽을까봐 겁나? 뭐야? 니네 자식들이 한 짓은 괜찮고? 네 자식들도 차에 불지르고 도망쳤잖아.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알아듣기만 해! 민설아! 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설아라니! 그날 불이 났었어요! 온 것처럼에! 불이라뇨? 아이들이 케이크에 불을 붙여서 민설아가 다 죽어버렸어!
최저 5천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바입니다. 주단태 회장님 되시죠? 아,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여기는 초대권 없인 들어올 수 없는 프라이빗한 공간입니다. 당신은 공금 횡령 및 투자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공금 횡령을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요? 난 한 번도 법을 어기고 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서 말씀하시죠. 전행이 당신들 어디서 나갔어? 누구 지시 움직이는 거야? 로건리 이름을 팔아서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투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내가 왜 로건리 이름을 팔아요? 그 사람은 내 카지노 사업 파트너라고요. 당장 로건리부터 불러요. 그 사람 내 직접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Are you looking for me? 로건! 로건! 나 지금 잘 왔어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말도 안 되는 사람 와서 해명 좀 해줘요. You still don't get it now, huh, Mr. Zhu? 당신 고소한 사람 나예요, 주단태 씨. 뭐? 뭐라고? 내가 당신을 고소했다고요. 심수련 없애줘요. 심수련 씨를 왜 그렇게 죽이고 싶었죠? 주단태와 펜트하우스를 갖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주단태가 그러던가요? 내가 그 남자를 갖고 싶어 했다고? 확실한 증거도 있어요. 심수련 씨 살해 도구에서 오윤희 씨 지문이 잔뜩 발견됐습니다. 오윤희 씨가 쓰던 칼 맞죠? 대답하세요, 오윤희 씨. 당신이 이 칼로 심수련 죽였냐고. 목격자도 있으니 부인해서 소용없어요. 네. 제가 죽였어요. 예?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였다고요. 언니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거든요. 언니, 우리 한 건 한 기념으로 사진 한 장 찍을까? 그래. 자, 아이, 그건 낭만이 없지. 야, 몰라요 이제. 아, 옛날 사람. 내가 좀 클래식하지. 유니 씨랑 찍는 첫 사진인데 의미 있게 찍고 싶어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진. 아유, 낭만 타령은. 이래서 부자 언니는 안 된다니까. 어? 당장 현실감이라는 게 없잖아. 자, 이쁜 우리 언니 사랑해. 잘 나왔으면 좋겠다.